아. 여기 어디? 어머, 신바야. 깜짝이야. 뭐야? 사자가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신바야. 이름도 신바야. 신바야. 진짜 약간 사자 느낌 나네요. 신바야. 어, 어, 반가워. 와, 진짜 오랜만에 신바. 이게 살림 없는 영화 시대지. 정신씨 집에 온 거죠. 집 왜 이렇게 좋아? 와. 와, 이정신 씨 집 엄청 나네. 손. 어? 어? 손. 빨리 줘라. 어, 침울린다. 하이파이브. 우와, 하이파이브. 와, 뽀뽀. 오, 진짜네? 근데 침을 너무 흘리는데. 아니야. 너무 먹고 싶은 건데. 어, 이렇게 괜찮냐? 열정이 흐른 거야. 와, 닭발도 있구나. 나도 침 흘리고 있는 거지. 배고프거든? 나 솔직히 좀 배고프다. 나 배고프거든? 정신아. 오늘의 신마카세는 뭐야? 형이 원하는 걸로. 내가 원하는 거? 아니고. 수제비를 원하겠지. 잘 먹을게. 아,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종지 먼저 줄게. 우리가 원래 고추장 수제비를 먹었잖아. 내가 고추장을 빼고 난 한 번도 고추장을 뺀 수제비를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결국엔 수제비인데. 그 수제비. 정신 씨가 팬들 사이에서도 수제비 매니아로 굉장히 유명하대요. 그럼 수제비에 애호박전. 일단은 애호박부터. 자, 일단 봐봐. 이제 꼬다리를 자르는 거 맞지? 맞죠. 하는 거 맞지? 맞죠. 그리고 오. 아하. 또 이런 작은 또 부분 하나 놓치지 않는. 예, 우리 제작진의 네. 어떤 편집 포인트. 그렇죠. 예. 왜냐면 이 전완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근육입니다. 이것도 안 먹고 저기. 그렇죠. 아. 왜? 아, 아니. 되게 위험하게 갈질한다요. 요리하는 남자의 뒤태. 야, 정용화의 칼질은 어떻게 되나요? 우와. 이 정도가 맞아? 아, 약간 두껍다. 살짝 얇게. 이 정도? 아, 너무 얇았어. 아, 이거 망설이지 말고 그냥 쑥 내려, 그냥. 아, 내가 좀 약간 자존심 상한다. 왜? 하면서도 괜찮았지. 아, 그러네요. 일단 이제 애호박은 준비가 다 됐어요. 네. 자,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, 그러면. 아, 어머니가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네. 뭐야?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? 하고 싶다, 네가. 견제하는 거야? 뭐? 견제하는 거예요? 견제는 무슨? 형은 그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묻혀야 되잖아. 어. 여기 애호박을 넣고 그렇지, 부침가루 그렇지. 넣고 흔들어. 아, 저렇게 하더라, 그렇게. 어. 저기가 훨씬 편합니다, 여러분. 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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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형 준비됐어요? 아, 나 준비됐어. 설날 냄새 나네. 오랜만에 숙소 생활하는 것 같다. 한번 먹어볼까? 저거는 그냥 맛있어 그냥. 아이고 무조건 맛있어. 무조건 맛있어? 맛있어.